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입법 활동을 하죠. 저희 BTV에서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법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이번 시간 마지막으로 문화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지역 문화재단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원기 기자입니다.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법적 근거가 마련돼서 정말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북에는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주에는 전주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전국의 문화재단은 광역 17개, 기초 120개로 모두 137개가 운영 중인데 종사자 수만 만여 명에 달합니다. 이들 재단은 초기 시설관리 운영기관으로서 시작됐습니다. 이후 2기 문화사업형과 3기 거버넌스형을 거쳐 현재는 지역 문화를 형성하는 주체가 됐습니다. 각 지역에서 문화 주체로 성장을 한 만큼 전국적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각 지역의 재단 플랫폼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입니다. 줄여 전지연이라 불리는데 지역 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와 연구 또 사업 제안을 합니다. 지역 문화 발전 핵심 주체로 연합회 역할은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단위 우수 사업을 발굴하고 또 운영하고 있고 지역의 정책 역량을 강화한 전문 인력들을 재교육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고 또 문화 관광 핵심 사업들 그리고 문화 도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문화 엔진 기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합회를 지원해줄 법안이 없습니다. 당장 재정 부분을 살피더라도 회비를 걷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법상 사단 법인으로만 등록이 돼 있는데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하고 공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어떤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문예진흥을 견인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소멸 위기, 또 지역 격차, 문화 인력 전문성 부족은 지역이 처한 현실입니다. 문화 예술계는 그 영역의 공적 역할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지역 문화재단과 연합회를 위한 법적 지원이 요구되는 대목입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